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출마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14억 7천여만 원, 기초단체장 평균 선거비용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새벽 92mm의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6일 총파업을 앞둔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벌여 파업 1시간여를 남기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시민 불편은 없었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병상 가동률도 여유가 생겼고 재택치료 확진자도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6일 새벽 부산에는 최대 92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6일 새벽 1시 50분쯤 사하구 구평동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또 새벽 2시 10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지하 노래방이 침수되는 등 소방서 집계 10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벌인 끝에 26일 새벽 3시 15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회의 시작 13시간, 첫 차 운행을 1시간여 앞둔 시점입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 8.5%와 동결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다 임금 5% 인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사도 임금 3.8% 인상에 합의해 있습니다. 이로써 26일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돼 우려됐던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습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이 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정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전직 인건비를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노무를 운송사업자에게 맡기고 임금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단체 협상 등 노무 관련 권한을 부산시가 일부 이양받고 운전직 인건비를 실비정산하는 구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운양 IC 주변에 멈춰있던 0.5톤 화물차를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0.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수신호로 위험을 알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후보자 현수막부터 차량을 동원한 선거 운동회, 선거 노래, 그리고 선거 진영의 수많은 인력들까지 돈이 많다고 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건 아니지만 이 선거 활동은 돈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은 얼마 정도의 선거 비용을 쓰는지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천만 원, 시의원 300만 원, 구의원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큰 돈을 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제한액은 한 후보당 14억 7,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6개 구군의 평균 선거비용이 1억 5,200만 원. 지역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해운대구가 1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부산시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5천만 원이고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2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는 180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윤정은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정은 의원은 국민의힘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 선거에 나선다며 실력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출마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입니다.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공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6일 오후 3시쯤 중구 영주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화재가 잇따르면서 부산 항만소방서는 야간 선박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훈련은 선박 내부 진입과 구조를 숙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조선소 인근 소화전 위치와 선박 설계 도면, 소방시설 등도 파악했습니다. 항만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영도구에서만 6건의 선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용접과 절단 작업 중 튄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엘주 헬로비전 부산 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봤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부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중남미 주요국 인사들을 초청했는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비전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 초청으로 콜롬비아와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부산을 방문한 초청 인사들은 20일 환영 만찬에 이어 21일 르노 코리아 자동차 부산 공장 방문과 부산 항만공사 선박을 타고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성근 부산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는 엑스포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와 여러 도시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과 콜롬비아, 페루는 미래 공동발전을 위해 식량과 보건,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17일부터 중남미 8개국 유력 인사 9명을 초청해 6박 7일 일정으로 부산 알리기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999명으로 누적 10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단 검사가 적은 일요일보다 3,000명 남짓 증가했지만 월요일 5,300여 명보다 1,500명 남짓 감소한 수치입니다. 위 중증 환자도 20명으로 줄어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2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치료 중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저질환이 있던 60대에서 80대 확진자 17명이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는 1,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지역의 1일 평균 확진자는 3,2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6% 정도 감소했습니다. 3주 연속 비슷한 비율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달 초부터 최근 3주간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 소방서는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대비해 전통 사찰을 방문해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작동과 연등 전기 배선, 화재 요인 사전 제거, 소화기 등의 사용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운대 소방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2년 만에 대규모 행사가 열리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관내 모든 사찰의 화재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리 2호기 폐쇄 부산 시민행동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더불어 탈핵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2030년 이내에 폐쇄하겠다고 계획한 10개의 핵발전소를 비롯해 전체 18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명 연장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리 1호기 폐쇄 투쟁으로 모였던 부산 시민들의 역량을 다시 결집해 투쟁을 정비하고 고리 2호기 폐쇄라는 결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행동은 오는 6월 18일까지 릴레이 농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보건소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빠도 임신 중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빠도 임신 중은 임신의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공감해 임신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약 7kg 무게의 체온복을 착용한 채 집안일과 계단 오르기, 잠자기 등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28주 이상 임신부 가정으로 대여기간은 4박 5일입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사업비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5년 개항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100년대계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3,600m 활주로를 확보해 미주와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 여객기와 대형 화물기를 통한 화물 운송도 가능해 동북아 경제공항으로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신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지역 채널에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주문했습니다. 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와 후보자 공약, 군소 정당 후보들의 안내 등의 보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와 박미선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차동혁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팀장이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심의위원으로 신규 위촉됐습니다. 영도구 북내 이동이 공폐가 문막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도구 중북도로와 삼북도로 일대 빈집과 버려진 집이 밀집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북내 이동행정복지센터와 봉산행복마을 주민협의회,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및 영도경찰서가 사업에 함께 참여합니다. 부산시가 26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합니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해안도시를 위해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입니다. 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유엔 해비타트에 새로운 도시의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포용성, 적응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자를 초청하는 드림티켓 행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티켓 초청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3주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말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